이번 자세는 나무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자세는 브룩샤 아사나라고 하고요. 마치 나무의 모양을 형상화시켰다 해서 나무 자세라 불리고 있습니다. 기본 자세는 산 자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서 주실 거고요. 양발을 가능하면 붙이실 건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살짝 골반 넓이로 벌려도 괜찮습니다. 발바닥을 균등하게 눌러서 안정감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양손을 골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능하면 허벅지가 떨어지지 않게 꽉 붙여볼까요? 그러면 둥근이 힘이 들어가면서 하체가 단단해지실 겁니다. 자, 양손 옆에 내려놓고 숨을 한번 마시고 복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어깨와 손에서는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자세로 타다아사나 산자세입니다. 자, 한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양손 골반에 올려놓고요. 오른쪽 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발끝을 살짝 열어서 오픈해 주신 다음 옵션을 세 가지 드릴 겁니다. 옵션 1번은 발목 옆에 발을 내려놓고 2번은 종아리로 올려주세요. 3번은 오른손으로 발등을 잡고 허벅지 안쪽으로 발바닥을 내려놓습니다. 자, 본인의 몸에 맞게 옵션 선택하셔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중심이 잡혔으면 무릎을 최대한 옆으로 벌려서 골반에 정렬을 맞춰줍니다. 양손 가슴 앞에 합장을 한번 해볼까요? 팔꿈치와 손목이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시선은 한 군데만 바라보고 집중해보세요. 호흡 세 번 가십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양손을 하늘 위로 올려서 팔뚝이 귀 옆머리를 꽉 누르는 느낌. 양손바닥은 합장을 해서 손끝을 하늘로 쭉 펼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 세 번 더 가실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와서 다시 골반을 잡고 무릎을 안전하게 내려서 제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발 오픈해서 골반을 열어주시고 옵션 1번, 2번, 3번 허벅지 앞쪽으로. 자, 저는 이번에 발바닥을 내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고 호흡 세 번 하십니다. 시선은 한 군데만 바라보시며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숨 마시면서 양손 하늘 위로 올려볼까요? 팔뚝이 귀 옆머리를 누르고 양손은 합장하고 손바닥의 틈이 없게 꽉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숨을 세 번 가십니다. 숨을 마시면서 조금 더 상체를 위로, 손끝도 하늘을 향합니다. 마지막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서 양손 골반, 다리 내려놓고 산자세로 마무리하십니다.